이제 교감 선생님 성함이 배영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근 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아주 선생님들한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원근이 형제를 보니까 지난번에 말했는데 근원이 있는 배, 씨가 있는 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 예후와 앞 가문의 심판 그 이제 본문에 원래 목사님이 예후의 혁명과 아합 가문의 심판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여튼 그때는 혁명이란 말을 들으면 몹시 불안했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 혁명이란 말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호 야다의 혁명이죠. 요호 야다의 혁명. 그런데 그 점점 제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그 오늘 드디어 그게 연습이 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혁명은 얼마나 평안하고 그이 일이 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이제 김 목사님이 너무 소박하게 보이고 그 언제나 우리에게 그 흙의 자리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로마에 보면은요, 끝에 교훈을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약 성경은 좀잘 몰라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요시아의 그 요시아란 인격과 여호야다의 인격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우리가 요하스와 같은 사람이 될수 있음을 보기를 바란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셔서 더잘 알아듣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듣는데, 와, 인생이 참 행복했습니다. 여야다가 요아스 왕을 이렇게, 양육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생의 승리가 없었잖아요. 아주 작은 승리부터, 그거부터 이제 양육해서 점점 내 안에 승리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서 요아스를 지지하고 했지만, 요야다는 전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여튼 왕을 왕되게 하는. 그게 참, 저는 뭐 예를 들어 간증이 좀잘 되고 이러면 바로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날좀 봐봐. 이렇게 하는데, 요야자를 보고, 야, 정말 인생이구나. 그걸 알게 됐고, 하여튼, 예, 하여튼 끝까지 그래서 이제 요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고, 아까 뭐 간증할 게 많았는데 갑자기 아무튼 자기 역할을 넘어서지 않는다.
아, 그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더라고. 내 안에서 감정이 나오면은 이상하게 그것을 붙들고 싶고, 그것을 이제 자랑하고 싶고, 이제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가 양육이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도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붙잡는 순간 이상하게 하여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알아줬고요. 하여튼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존재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질그릇밖에 없구나. 보아는 우리의 기능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왕을 양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존재는 아니고 기능일 뿐이구나. 그렇게 알아지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안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잘난 것을 냈니, 안 냈니? 뭐 그런 거, 왕을 잘 양육했니, 안 했니? 아니, 내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안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인생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잘 보여주시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いい 교회 와서 제가 이런 전공과 특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적성이 발견되고 특기가 이 보화가 발견됐습니다. 그죠? 네, 밭에 묻힌 보화가 제가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유일 여왕 아달랴 악명 높은 왕비 이세벨의 딸 다윗 왕가 씨를 완전 말리려 아합의 혈통을 이으려 하네 다윗 혈통 남은 요아스 추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 일생 왕을 교훈 여호야다는 왕묘실 장사된 유일 제사장 유다 왕의 계보 제외 요아스 하나님의 말씀 무색해했네 그리스도 계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오는 필요 나타나 흙에 지은 인생 침범당하네 엎어지는 인생 온전치 않아 선줄로 아는 자 넘질까 염려 항상 은혜 필요 위치를 지켜 뜻이 좀 전달되나요? 저는 오늘 진짜 감명 받은 게 다들 그러셨겠지만 이 여호야다 맞죠? 야, 참 이런 사람이 있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또 감동하잖아요. 참 지금 이 오늘 구약의 역사에서 야, 요야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인자다. 항상. 예수님은 이인자의 인생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1인자라면 예수님이 2인자.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2인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문제더라고요. 아, 내가 항상 먼저 가려 했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이 요야다는 항상 자기 앞에 그 권위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한 사람, 완전히 굴복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위치를 지킨 게 이렇게 참 중요하네요. 참 너무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제 위치가 있다면 죽는 인생이다. 이 구속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그 위치로, 내가 오늘 중심부 모임 왜 왔나? 학교 일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마음이 하여튼 요란스러워요, 그죠? 요즘 날씨처럼 막 요란스러워요. 어디에서도 안정을 찾을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성전 문을 딱 들었었는데 또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내 위치가 여기구나. 내가 나는 요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동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기어라, 걱정 마라. 너는 흙이야.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열이 찬송가 놀랍네. 이게 노래 중에 노래지. 여호야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야다의 혁명, 이 제목을 보면 우리는 누구의 혁명,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목은 여호야다의 혁명인데 내용은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고 자기는 어린 요아스 왕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게, 아, 이게 흙의 위치구나. 흙의 혁명은 흙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가 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인 하늘의 성분을 온전히 받들어서 하늘의 성분인 씨를 우리 육체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저는 여호야다의 혁명, 그래서 여호야다가 뭐 되는 건지 알았어요. 보니까 누굴 돕는 자, 기열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자, 인생은 내가라는 주어가 빠지는 것이다. 저는 최근에 배우는 게 내 인생에서 내가라는 게 없어지는구나. 있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호야다가 재밌네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는 여호와고 야다는 남자가 여자가 동침함에 그것도 야다거든요. 야다.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 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 제가 이 말씀 노트를 조금 늦게 올라왔길래 찾다가 못 찾아서 오늘 묵상한 게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어요. 예비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묵상됐는데 여호야다하고 연결이 되네요.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왕자 요아스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후견인이 됐다.
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흙으로서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지만 하늘의 성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나. 그리고 아달랴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뜻이네요. 위대한 사람은 끝이 안 좋네. 위대한 사람은.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우야다고. 내가 설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어떻게 여호아스 왕의 최대 업적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여호야가 했다.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 인생의 그 멘토는 여호야다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면서 일생 왕의 멘토로 살며 머물며 자기 역할을 넘어서지 않았다.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너 업무는 잠자코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자코 지켜보라. 이 말씀을 제가 7개월째 암송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는 이게 안 되거든요. 또 오늘 여기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에다는 죽어서 왕실의 묘실에 장사된 유일한 제사장이었다. 왕도 못 묻힌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묻힌 사람이 있고 우리말로 하다면 왕도 하나님의 생명록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제사장일지라도 그런 생각 들면서 또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목사님 붙드시는 분 저기 전 여기서 울컥했는데 정말 오늘 하루도 저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안 계신다면 내가 충주서 여기 왜 왔습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내 몸 한쪽이 마비됐으면 왼쪽 다리가 마비됐으면 오른쪽 머리가 이상이 온 겁니다. 맞죠?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으면 왼쪽 머리가 이상 온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한 교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필요하고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충주서에 왜 왔어요? 목사님이 부르면 그러하고 공동체가 있어 왔어요. 14살에 충주교회 30명밖에 안 됐는데 어머나 세상에 똑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계시나? 그리고 딱 목사님을 뵀는데 임마누엘로 보였어요. 그래서 3분 만에 뿅 가서 우리 동창 30명이 만났는데 저 혼자 남았어요. 그냥 좋은 목사님, 좋은 사회를 갔는데 저는 목사님, 저 거지가 돼도 데리고 살아주실 거죠. 딱 무릎 꿇고. 저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오늘 이 여호야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저에게 넘친 은혜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구약이 되게 재밌는데 또 오늘 말씀 너무 재밌었고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아무리 좋은 동행자와 함께 길을 가도 말씀이 자기화되지 않으면 다시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였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이다. 네, 이 부분이 제게 되게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말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저는 김천 목사님 말씀이 되게 좋았는데 그 생명의 빛, 그 선악의 빛이 빛과 생명의 빛, 선악의 빛은 상대방의 티를 보게 하고 티 맞나요? 생명의 빛은 자기를 비춘다 이랬죠. 그러니까 제가 생명의 빛을 빛이 제 인생에 비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문제인 줄 모르고
항상 상대방이 상대방의 티가 더 먼저 보이고 제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명의 빛이 제게 비쳤는데 제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비춰주는 그러니까 제가 가짜라는 거를 제가 그날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 말씀이 자기화되지 않으면 다시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저는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동행자가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따르고 교회밖에 없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살았는데 제 안에 그 끝나지 않은 옛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 정말 좋은 동행자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사실은 말씀밖에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었는데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진실인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내 생명은 안 됐던 거예요. 내 생명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본성이 안 되니까 말씀이 자기화 되지 않으니까 아까 그 요하스 왕 요하스 왕이 충격이에요. 저는 어떻게 가다가 그렇게 배반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죽자마자 바로 그냥 우상 섬기고 바로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은인의 아들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했다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헷가닥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화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저로 발견이 돼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화되지 않으면 내 자신으로 내 자신이 변화돼서 완전히 그 사람과 하나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요하스 왕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랑 지금 한 몸이 안 된 거잖아요. 하나 한 생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계속 공급을 받고 하니까 공급할 때는 됐지만 이제 죽고 나니까 자기의 본성이 나와서 자기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을 때는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들으면 저대로 제 안에 그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항상 요하스 말로 하면 여호야다가 없어서 그래. 항상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내가 말씀을 못 봐서 그래. 항상 제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내가 말씀을 못 봐서 그래. 제가 몸이 지금 말씀 볼 수 없는 형편이 됐거든요. 근데도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면 될 텐데 말씀을 못 봐서 그래. 여호야다가 내 옆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항상 핑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생명이 가짜라는 걸 제가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게 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 모든 것이 가짜로 드러나는 날 내가 그 내 앞에 있는 주님과 나는 내 앞에 있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운명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 목사님께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목사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예수의 존재도 제가 모르고 분명히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 어떤 사람의 위치가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분명히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데 만약에 저도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운명적인 위치에 저도 같이 있으면 저도 그 삶이 사라질 건데 저는 안 되고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내 앞에 인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정말 예수의 죽음이 저는 일요일 날 김천 목사님께서 그 죽을 운명 질그릇 질그릇의 보화를 담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질그릇은 죽을 운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거기서 그냥 바로 하나 됐어요. 그 죽을 운명 가진 왜냐하면 저도 죽을 운명 가지고 있거든요. 죽을 운명 있는 사람이라서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하나로 발견되는 거예요. 모든 벽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죽을 운명 가진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 그 제 안에도 있는 그 죽을 운명과 딱 하나가 되는데,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원래 지어 놓으신 그 사람의 위치구나 라고 딱 아니까, 오늘 아까 그게 이렇게 둘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게 구약의 한계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이 오는 자리라고 제가 알았었거든요. 아, 이 자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새겨지는 자리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요 부분이 정말 저로 알아져가지고 그 구약 생활을 했던 저 그리고 신약 안에 들어온 저 이렇게 딱 알아져서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김치원 목사님이랑 하나 된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일요일 말씀 듣고 순열이가 이제 교제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제도 만나가지고 서로 막 서로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또 보자 해가지고 또 보고 교제를 했는데. 사람이 이래 서로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인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해로 채워진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가. 근데 얘기를 하고 나면 서로 알게 되고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이 이래 얘기하는 거를 저는 이래 그 유심히 보면서 목사님은 자기 말 하고 싶어서 확 쏟아 놓는 분이 아니고 내 얘기를 듣고 내 언어를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님 말씀 쏙쏙 들어오나 이걸 한참 동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목사님 아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이 막 차서 쏟아 부으면은 내가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 언어 나를 아시고 내 말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이제 나한테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건 엄마가 아기한테 그 체질과 똑같은 젖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오늘 지금 순열이가 이제 오늘 여기 나와서 간증할 때 그 사실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이 꽉 찬 사람인데 그냥 혼자서 뭐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려도 할 사람인데 그 오늘 들은 얘기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같이 공감이 되죠.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 위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그 지혜롭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해 폭이 넓으시고 이래서 종종 이제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얘기하신 게 자기 은퇴하고 나서는 참 좋은데 목사 때는 뭐 설교하면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책도 읽고 싶으면 또 함부로 못 읽고 한데 읽어도 이제 말할 수 없고 지금은 뭐 무슨 말 해도 뭐 나한테 시비 걸어야 내가 뭐 이럴 게 있나 하면서 도덕경도 읽고 뭐 불교 스님들 책도 읽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 하고 늘 그런 걸 자기는 보고 싶었는데 목회할 때는 충분히 못 봤는데 그런 걸 보지만은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그런 걸 주워 들었어도 배웠어도 교회에 침례받은 은으로
말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교회에 한번 세례를 받고 나서 말해야 된다. 그게 정말 이분이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느낀 대목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말이 쉬워지고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 말을 하면 참 힘듭니다. 그게. 근데 그 사람 말을 가지고 하면은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도 우리끼리 교제할 때도 그 순열이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스며드는 거죠. 그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것이 그냥 이제 받아들여지고 하듯이 그는 교통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벽이 생기고 한가? 사람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목사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 자리가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바벨탑 사건과 똑같이 언어가 달라서 혼잡해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세례받는 방법밖에 없죠. 그 사람 언어로 세례받아야 그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얘기해서 하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그 창세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바로 왕 앞에서 총리가 된 요셉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는 위치다. 세상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뒤에서 그 총리의 위치 또 말하자면 2인자의 자리잖아요.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는 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인 통치 내가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실제적인 통치가 자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은 많아도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요야다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고 우리를 세상에 바로가 되게 하지 않고 요셉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에 세우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야다 같은 사람으로 다 가득 차게 되기를 나도 소망합니다. 예. 축복을 더블로 받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순열이 자매가 했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요야다의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요아스에 제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뭐 했는가 이 요야다가 있었어요. 제 앞에 늘. 그래서 그분을 보고 열심히 살았죠.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요아스처럼 그분이 안 보일 때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일 때. 근데 다행인 것은 금방 순열이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앞에 요야다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왔는가. 구약은 지금 우리가 이제 왕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가 열왕기 상하 그 이 왕들의 역사를 주기했는데 이거를 어린이 교회 할 때 이거를 어린이들한테 다 했어요. 근데 이걸 잘잘못만 이제 계속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하고 이게 잘하고 뭐 근데 시큰 해보니까 마지막에 다 잘못됐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했는 게 너무 허망한 거지. 근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을 제시해 주시고 왜 구약이 있어야 되는가가 저한테 깊이 이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왜 요야다가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고 그 요야다가 자기가 그 길을 갔지만 전혀 자기는 앞서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우리 앞에 살아냈고 또 그 길을 봤지만 또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곁길로 갈 수 있다를 우리한테 충분한 교훈으로 줘서 제가 가야 될 길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늘 이렇게 제 앞에 요아야다처럼 내 앞에 본으로 이렇게 사시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진짜 사람은 일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산다는 건 오늘 하루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기다림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뭐 제 속의 분야함과 같이 분야 사람끼리 떠들고 욕도 좀 하고 이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소통의 장이 벌어지네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네, 결국 여기에서 아까 그 원모 오빠가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여호야다가 여호 너다. 저는 제 앞에 너다는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제 근래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다 하잖아요. 말씀은 먹고 신을 심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들었어. 자꾸 바라보다 자꾸 계속 바라보면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어느 순간 내 무의식이 이렇게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고 내 자리가 그렇게 되면서 그게 매일 나닥하는 게 어느 순간 느껴지냐면 저도 제가 되게 강한 여자이거든요. 저도 엄청 요 왕처럼 바로 자기가 왕 되자마자 그 정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뭐가 와야 되나? 내 안에 이렇게 말씀이 저한테 먹어져야 되더라고요. 말씀이 먹어지니까 입으로 말씀을 먹잖아, 그죠? 그리고 신기는 거는 두 귀로 신기더라고요. 말씀을 먹었어. 말씀 먹을 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꼭꼭 먹어요. 와, 맛있다. 야,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이게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오장육부가 다 먹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찌꺼기는 나을 곳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뭐 말씀을 똥구멍으로 먹나?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이제 그런 말들이 저도 진짜 말씀을 똥구멍으로 먹었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누군가 받쳐봤더니만 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기 원근이가 유머한 것처럼 저도 하나 쓴다고 하면 네, 야담입니다. 단디 봐라. 다말기다 하는 것처럼 제가 요즘 굉장히 단디라는 말에 꽂혀 있어요. 아, 내가 말을 정말 한번 할 때 또 듣고 또 들어야 되겠구나. 어디 신은 어디 심긴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형제 말을 두 번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말씀은 먹고 신은 심기는 거구나. 저는 계속 들을 자더라고요. 제가 들을 자가 뭐냐 하면 저는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앞에 가서 빈그릇으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구나.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제 자가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항상 너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말을 하지? 라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입장이었다 그러면 나 입장이 아니라 너 입장에서 들었다 그러면 공부를 참 잘했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아니고 항상 섬기는 입장에서 이게 섬김이 입장이더라고요. 이 입장에서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이게 저희들이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너 입장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도 미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좋은 점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 그리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 보이는 건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아멘, 예스, 오케이.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땅이라 하는 이 흙은 언제 또 황사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동화에 보면 그 할머니의 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하다도 비가 안 내리니까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빌거든요. 그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모든 땅의 평화는 만사 형통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내 위치가 정말 어딘 건지, 아 나는 오늘 또 말씀을 먹어, 아 맛있네, 내가 할 말은 감사밖에 없는 건 거예요. 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예, 내 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오케이 네 예. 예, 이 말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 입은 뭐냐, 말하는 입은 뭐냐면 예쁜 말 하는 입이에요. 우리가 말씨거든요. 어떤 말씨를 씻느냐예요. 그 씨는 계속 형제들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쪽으로 기울이고 이쪽으로도 기울이고, 네, 아름다운 말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요 입과 그리고 나오는 입은 나오는 찌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좀 거칠었다. 왜 두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데 저렇게 반감을 주고 내가 저 거리가 멀어질까? 그러면은 아 맛있는 거 먹는 입으로 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딱 자각이 되는 건 거예요. 이게 저한테 적용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오늘 중심부 이렇게 소통의 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 이현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늘 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부질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그 일 앞에 또 내 위치가 발견되고 그분의 영광 앞에 내 세상 그리고 또 그분의 그 권위 앞에 내 빗나간 하여튼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성품 앞에 서게 되면은 하여튼 그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이 정말 그 행복했어요. 감사하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와 정말 조금도 다름없이 그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항상 거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전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하여튼 이끌려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요시아 안에서도 발견되지만은 어떻게 정말 이 여호야다 그 길로 이렇게 가서 설 수 있을까. 아까 김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이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한 그 바울처럼 내가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부르심의 산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건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정말 자기가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닌 늘 자기를 이끄시는 정말 그 주님을 따라서 평생을 산 사람
우리 운은 정말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다 됐다, 난 이제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위해서는 어떤 형상과 모양도 만들지 말라.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뭐 끝나는 거죠.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없다, 뭐 하여튼 최종적이다,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이고,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전 그래요. 하여튼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종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더 이상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정말 최종적이고 마지막이고 더 이상은 없다는 말은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까지도 다 이뤘다 하지도 않고 자기가 다 됐다 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정말 왜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나중에 일을 그 처리하게 했는지 말씀을 들으면 너무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정말 왜 그때 내가 불려졌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다 발견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전 알겠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냥 알겠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뭐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내가 뭐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기이하고 하여튼 저만큼 알겠어요. 그렇다 그랬는데 뭐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여튼 뭐 그 빛 가운데 있으니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도 가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요아스를 그렇게 도와서 이 여호야다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뭐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어요. 네. 이런 말씀 앞에서 평생 살도록 선하심과 인자심의 그 지팡이가 저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튼 제 죽을 때까지 하여튼 저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방통으로 주로 하다가 이제 그 저도 바쁜 한 학기 시즌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책이 뭐 한 2만 권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한테 공급할 거 공급하고 남는 거를 이제 다 출판사로 되돌려 보내면 이제 한 학기 시즌이 끝나는데, 요번 주에 그거 이제 마무리하니까 드는 생각이,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에 우선 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 수요일, 오늘 목요일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진짜 목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진짜 풍성한 하고 또 아름다운 그 축복을 오늘 이렇게 깊이 누렸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저는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구나. 우상, 그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거기에서 나온 그 우상의 잔뿌리까지 싹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후도 쓰시고 오늘은 요아스까지 이렇게 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여졌는데 두 양반은 자기 인생에 복이 안 되는가. 그런데 이 요아스를 요아스 되게 한 요호야다, 이 사람은 자기 색깔도 없고 자기 이름도 없고 그리고 자기라고 주장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한테 딱 제시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빈 그릇이고 빈 밭과 같고 늘 1인자가 아니고 여인과 같은 그런 2인자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쓰여진다 하더라도 내 이름, 내 그림자, 내 형태가 없이 쓰여지는 그거를 오늘 이렇게 주셔서 참 보화를 없는 질그릇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그 형상의 그 영원한 실제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검증해내고 살려내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다. 이것을 이 시간 말씀과 그리고 그 간증 그리고 우리 순열자매의 변화를 통해서 역시 우리 교회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O형이라서 느립니다. 운전하는 건 느리지만 용감합니다. 아까 낮에 우리 순열이하고 주월이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주월이가 이제 자기가 이 빛의 길을 발견하게 된 그 시작에 자기 안에 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으면 그냥 만족하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안에서 저 자신도 발견이 되고 정말 그 내가 왜 이 자리에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만일 그 우리가 요하스의 길을 그냥 가는 사람이었으면 나를 그 후견해 주는 사람, 나를 지원해 주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줬던 그 손길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늘 본성으로 돌아가고 내 욕망에 빠지고 길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참 그 목사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세계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의 편지의 내용을 이제 그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그 사역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시는 분으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을 하나 예수를 알고 사는 그런 지식을 쫓아는 세계에서 인격을 사는 세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말이 제게 깊이 남은 것이 그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히 목사님은 그 목사로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배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 자체가 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오늘 요하스 얘기를 들으면서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그 자리가 결국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 예후도 아무리 쓰였어도 자기 자신에게 복이 안 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내가 복이 된다는 그런 사람들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늘 그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다시 침륜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안식하고 또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아니면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흔들리지 않는 한 터전을 발견했구나. 그게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내가 그 여호와다처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1인자가 될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나니까 정말 우리 순율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 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을 가진 이 세상 이 인생이라는 자리 전에는 내가 아프고 억압받는 것 같고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었는데 운명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냥 피해야 하고 싫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질그릇인데 질그릇인 것이 아닌 게 아닌데 내가 질그릇에서 보화로 변한 것이 아닌데 그 질그릇이 소중한 질그릇이구나. 나에게도 소중하고 하나님에게도 소중하고 그래서 이 질그릇이 된 인생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복을 전해 주기만 하고 나는 복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으로 살 수 있게 이런 삶으로 그 구약의 세계에서 충분히 우리가 배우고 이제는 신약의 세계 안에서 감사로 그 찬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현경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인생이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하염없이 걷는 멈춰서 있을 수도 없이 있잖아요. 왜 걷는지 모르는 그 길을 계속 걸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늘 그 이제 여호야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제 내가 이 터널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전혀 모르고 그냥 빛이 온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내가 살아온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저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말씀 주시는 분이 어느 자리에서 말씀 주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좋은 말씀을 가지 꺾듯이 그냥 꺾어서 내가 취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좋아서 그걸 꺾어서 집에 가져가면 우리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시들어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좋았는데 말씀에서 분명히 내가 숨을 쉬고 살았는데 왜 우리 집 문턱만 넘으면 이게 힘이 없는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 주시는 분이 한 번은 방에 우리 집 방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지 꺾어 가지 말고 내 존재를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모르니까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요아스처럼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만 24시간 제 옆에 붙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내 본성이 튀어나와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그런 사람으로 사니까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너무 감사하게 은혜로 순열이 안에서 순열이 언니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로 보여졌어요. 저는 비참하게 사는 이 인생이 싫어서 늘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뭐 고매한 인격을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서 제 존재가 없던 사람인데 순열이 언니 안에 있는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로 보이는 순간 질그릇이 찾아졌어요. 늘 이제 흠이 있고 아무 이제 모양이 없는 질그릇을 늘 버리다가 순열이 언니 안에서 질그릇을 찾았는데 거기에 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졌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겨울에 중고등부 졸업식 할 때 김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버택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택시 이 자동차와 택시를 탈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요아스로도 살기도 하고 여호야다로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그냥 있잖아요. 뿌리가 얕은데 혼자 서 있는 나무 같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넘어지는 것이 늘 두렵고 그래서 넘어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연결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모퉁이 돌로 그 사람을 만나고 역청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튼튼한 나무에 접붙여지는 그 과정들을 거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도 바람 불면 넘어지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뿌리가 있잖아요. 서로 연결이 되고 짜여져서 옆에 있는 나무들과 있잖아요. 다 짜여져서 그 미국인가 어딘가 있는 그 키가 큰 그 나무들처럼 있잖아요. 땅 속에서 뿌리가 다 연결돼서 내가 넘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옆 사람이 넘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넘어지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목요 모임 오랜만에 왔는데 언니 오빠들이 제 앞에서 여호야다로 이렇게 계시는 것이 저와 이렇게 연결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져져서 너무 감사했고 김 목사님이 일요일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그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결고리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김 목사님 말씀 안에서 제가 그 연결고리가 찾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김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고 나의 목사님이 된 게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언니고 나의 오빠로 이렇게 만나지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혼자 사는 그 외로운 인생이 그냥 여호야다를 만난 것뿐인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연결되고 하나 되는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게 제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산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됐고 가장 큰 감사가 됐습니다. 그 모두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그 연결로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살아주셔서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니 오빠들과 하나로 이렇게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는 숨이고 삶의 의미거든요.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 살던 사람에게 이제는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너무 큰 구원을 얻었고 정말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오늘 중심부 잔치가 너무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요아스 같이 살다가 할 인생이 여호야다를 알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신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